퐁당 유치원의 퐁당이에요. 친구들, 오늘 퐁당이가 준비한 건요, 바로 나를 위한 선물. 어떤 선물이냐? 내 손톱이 갑자기 초라해 보이네. 그치, 그래서 나의 이 비루한 손톱을 살려줄, 구원해줄 바로 그것은 유니크한 네일살롱 고글램입니다. 자, 이 고글램 장난감 언젠가 한번 보고 사고 싶다 하고 있었는데 그새 핫딜이 뜬 거 있죠. 그래서 내가 냉큼 가지고 왔지. 지금부터 우리 고글램 놀이하러 가보자고요. 빵! 유니크한 네일살롱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오픈! 뭔가 굉장히 전문적인 기계 같은 느낌이. 매니큐어들이 들어있는데 색깔이 굉장히 알록달록합니다. 오늘 퐁당이도 보라색 브릿지 했어요. 설명서가 역시 또 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짜잔. 너무 이뻐. 이게 뭐야. 친구들 여기 보면은 손톱을 찍을 수 있는 이 이미지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자체적으로 끼워서 필름이구나. 무사히 할 수 있을까? 네일 아티스트 여러분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전문가가 괜히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거는 장난감이니까 퐁당이가 어떻게 또 안 해볼 수 있겠어. 그러니까 한번 해볼게요. 친구들, 바로 이렇게 구성품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네일숍에 갔을 때 네일을 말려주는 바람 나오는 기계도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AAA 건전지 4개를 넣었는데 보세요. 바람 나오는 소리, 그리고 환하게 여기에서 불빛도 나와요. 오, 엄청난 기계인데? 매니큐어를 발라볼 건데 흔들어주세요. 되게 푸른 듯한 야! 적당한 손톱의 길이와 함께 이번에는 분홍색! 좀 많이 섞어야 되는 것 같아요. 친구들, 이게 무슨 컨셉일까요? 바람을 켜서 이렇게 설명처럼만 잘 되면 진짜 너무 좋을 텐데. 샵에서 네일 받고 있어요. 랄랄라. 친구들, 이제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특한 나의 이 손톱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스탬프를 찍어야지 제맛이란 말이죠. 이렇게 눈을 대고 아래를 보면 여기에 끼워 있는 스탬프에 줄이 가운데 뿅 하고 보여요. 이 렌즈 안에 보면은 여기 아래 선이 있죠? 여기에 원하는 필름에 이 중앙선에 맞춰서 넣어야 한다는 거죠. 자, 먼저 엄지 손톱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대고 그 다음에 힘껏 누르면 됩니다.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꾹! 손톱이 들어갔어, 꾹!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꾹 누르고 하나, 둘, 셋! 짜자자잔, 짜자자잔. 슉슉. 스탬프 남은 스티커가 이렇게 또 남아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중심, 아까 얘기한 이게 선 중심을 잘 잡아서 위치를 잘 잡고 찍어야 되는 게 관건 같아요. 날까? 손톱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꾹. 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 야! 짜자자잔. 와! 됐다! 이번에도 필름지를 빼고 보세요, 친구들. 여기에도 똑같이 딱 찍힌 부분에 손톱 모양대로 이렇게 스탬프가 찍혀있죠? 너무 귀엽다. 리본으로 또 한 번 더 돌려주세요. 확 돌아갔어. 3! 호잇! 뭔가 의도치 않게 더 리본 단 것처럼 아래쪽에 이렇게 찍혔어요. 오, 좋아. 대략 가운데쯤에 이렇게 오면 딸깍 넣고, 자, 여기 손톱 놓는 곳에다가 또 베이비를 놓고, 야! 자, 이렇게 왼손이 완성됐어요. 퐁당이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왼손에 칠한 다음에 이렇게 찍는 게 편했거든요. 자, 이번에는 용기를 내어서 나머지 지금 여기에는 예전에
좀 안타까운 이 관리 못한 손톱을 빨리 예쁘게 색칠하고 관리를 하고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역시 오른손잡이라 왼손을 좀 사용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겠습니다. 필름지가 붙지 않은 부분 이렇게 지금 비닐이 붙어 있죠? 끈적끈적해요, 살짝. 그래서 꼭 탑코트를 바르고 손톱 말리기를 해야 된다라는 친구들, 거. 이게 대체 무슨 모양일까요? 유니콘인가 보다. 유니콘인가 봐. 귀여워. 뭔가 아주 급속도로. 완성! 완성이야. 탑코트, 탑코트. 두구두구두구두구. 하나, 둘, 셋! 짠! 짠짠짠짠. 보세요. 블링블링, 블링블링.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빰! 빰빰! 뭔가 굉장히 특별하고 독특하고 재미있는 나만의 손톱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 고글램, 이 네일 살롱이요. 뭐 생각한 것만큼은 실패보다는 조금 더 성공에 가까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장난감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엄청난 노력과 정성이 필요한 것 같아. 시간 순삭은 아주 확실합니다. 저 이거 한 시간도 넘게 갖고 놀았나 봐요. 그래도 내일 가서 이렇게 뭐야 힐링하는 그런 기분 충분히 혼자 성취감으로 느낄 수 있었어. 자, 친구들 오늘 네일 살롱 놀이 어땠나요? 재미있었나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퐁당이는 다음 시간에도 기발하고 재미있고 특별하고 깜찍하고 귀여운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다음에도 꼭 만나요. 안녕. 발도 할수 있다는데? 해볼까? 어. 오.